꿩고기 먹어봤어요. 꿩. 새처 닭처럼 생긴 거. 꿩꿩. 아 그건 오골개인가? 꿩이라고 있어요. 꿩. 옛날에 이제 그 대나무 있어요. 대나무도 이런 대나무였고 얇은 대나무가 있어요. 손가락만한 대나무가. 그래서 이만한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탁 휘어갖고 고무줄 묶어서 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 새끼손가락만한 대나무가 있거든요. 얘를 탁 잘라가 앞뼈를 이렇게 싹 잘라요. 이렇게 탁 고무줄 걸게 만들고 그러고 하살 때 20개 만들고 통에다 탁 꼽아갖고 사냥하러 가요. 진짜 F였어요? 궁수였나요? 전직? 아니 리얼 진짜 난 지금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갖고 진짜 산에 사냥하러 가요. 어릴 때 멧돼지 잡으라고 가요. 산에 가요. 진짜 산에 갔어요. 그래갖고 꽁을 있잖아요. 이래갖고 꽁 탁 잡았어요. 근데 꽁이 내가 꽁을 잡은 줄 알았는데 화살이 안 꼽히는 거예요. 꽁에 얼어 죽은 거예요. 꽁이 비상을 먹고 독약? 비상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린 나이에 그것도 모르고 엄마 내가 꽁 잡았다 이러면서 또 갖고 갔더니 엄마가 아이고 우리 성기가 또 한 그랬네 이러면서 꽁 털기를 막 뜨거운 물에 벗기고 그러는데 뭐 배를 갈라오는데 위안에다가 위안에 보니까 비상이네. 니가 화살을 잡은 거 아니지? 이러는 거야. 맞는데 이 뭐 배대지에 지금 비상이 들어있는데 이러면. 아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먹었어요. 맛있게 요리해 주던데요. 꽁토리탕이라고. 아 꽁토리탕에서 먹었어요. 추전이 전직 사냥꾼설. 지금 생각하니까 다 추억이지. 그때는 나는 실컷 놀고 싶었어요. 나중에 어른 되면은 돈 많이 벌어서 평생 놀고 먹고 싶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학생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이 되면 돈 좀 많이 벌어서 평생 놀고 먹고 싶은 느낌 있죠. 내가 새마을 유아원 제1회 졸업생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영세 혜택으로 나 갔어요. 이게 그거죠. 우리 아빠가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또 자식은 또 많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어릴 땐 좀 철이 없고 하잖아. 근데 나는 철이 있는 듯 하면서도 내가 너무 철이 너무 일찍 든 게 좀 싫었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 엄마가 우는 거를 그 몇 번 몰래 우시는 거를 봤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는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랑 이 목욕하는 데랑 이렇게 붙어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벽돌 사이로 구멍이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엄마를 불러보면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걸 몇 번 목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보면은 우리 아빠가 공사만 떼고 이러면은 얼마 안 돼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거를 다 갖다 쓰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외할머니가 진영 그 주차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과일 장사를 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거기 와서 이제 만 원씩 5천 원씩 빌려가지고 그 올라오는 길에 시장에서 쌀 팔아가지고 한 대라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쌀 한 대 이러면은 쌀 거기다가 딱 담아서 한 대 이렇게 줘요. 그걸 한 대 갖고 와서 한 끼 해먹으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식구가 많으니까 8명이서 밥 먹으니까. 그리고 또 다 머슴하고 네 밑에 이제 여자애고 나머지 머슴하고 그죠. 밥들을 많이 먹을 시기잖아요. 뭣도 모르고 두 공기씩 먹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우리 엄마가 이제 아빠 밥을 이렇게 고봉밥으로 주고 우리 밥을 이렇게 줬는데 먹고 우리 눈치 없이 더 먹으려면 손 톡 때리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밥이 없는 거예요. 밥통에 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울어요. 오늘은 슬픈 얘기 아니라 이거 옛날 이게 회상이야. 회상 그러고 누룽 아니 누룽 너무 슬퍼. 너무 아프지 않냐 아니지. 아 너무 슬퍼. 아 뭔? 아 근데 그
아니, 저 아니, 사진이 너무 슬퍼. 아, 눈치없게야. 아, 누룽지 파워. 아, 누룽지 파워를 갔다가 동그라미 받았어요. 아니, 그, 밥은 없는데 누룽지는 있는 거야. 그,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웃는 거.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아, 누룽지를 한 두 숟갈 밥먹었는데 아, 오랜만 밥숟가락을 당할 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음날 아침밥이었던 거야, 그 누룽지가. 어, 거기 물 먹었고, 그래가지고 여덟 명 다 먹어야 되는데, 미친년 진척이 봐. 아, 너무 슬프다. 아, 진짜, 아, 너무 슬퍼. 아니, 왜? 아, 나 미치겠다. 아, 너. 진짜.